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컨텐츠 나대나 2015년에 나와 2016년에 나 과연 똑같은 주제를 주고 퀄리티가 높아졌는지 어떻게 해석되는지. 자, 그러면 과거 영상 먼저 오늘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2병스러운 지각 변명을 써보시오. 성현이 너 왜 늦었어? 제가 보이세요? 두 번째, 성현이 왜 오늘 늦었어? 제 심장이 오늘은 좀 느긋하라더군요. 이게 제일 쩐다. 성현이 너 왜 늦었어? 지각? 무슨 권리로 나에게 지각이라는 선고를 하는 거지? 어이 센세, 목숨이 아까우면 두나 터치라는 게 좋을 거야. 두나 터치. 자, 보셨죠? 이게 네, 제 정말 희대 19년 인생의 정말 흑역사인데 중2병스러운 지각 변명. 자, 이거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했어요. 한창 아프리카 할 때니까 읽으면서 그렇게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한번 상황극으로 찍으면 어떨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현이 너 왜 늦었어? 어? 제가 보이세요? 성현이 왜 오늘 늦었어? 제 심장이 오늘은 좀 느긋하라더군요. 성현이 너 왜 늦었어? 지각? 무슨 권리로 나에게 지각이란 선고를 하는 거지? 어이 센세, 목숨이 아까우면 두나 터치하는 게 좋을 거야. 스케일! 자, 보시면 오! 예! 아, 자, 1년 전보다 더 오글거리죠? 내 몸에 두나 터치하는 게 좋을 거야. 어! 잠시만, 우리 난쟁이들 좋아요와 구독에는 터치해도 된다고. 아! 과거에 한창 1년 전에 영상 찍었을 때는 정말 저런 아프리카에서 캠화면 비추면서 하이라이트 장면으로만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자, 어떤가요? 과거의 영상이 좋으신가요? 지금의 영상이 좋으신가요? 여러분들 댓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나대나 2015년의 컨텐츠를 2016년의 내가 직접 리메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가 더 나은지. 어이, 난쟁이들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달라고. 아! 센세, 싫어에는 누나 터치하는 게 좋을 거야. 안녕! 안녕!